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곧 방영하게 될 드라마죠. 아스달 연대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아스달 연대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삼고시대와 고조선 그리고 그 고조선의 배경이 되는 단군신화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아스달 연대기의 배경이 되는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이것을 아신다면 아스달 연대기를 시청하실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스달 연대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최초에 아사달 연대기라고 이름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사달 연대기라는 그 드라마 제목을 보고 아, 고조선 시대 역사 드라마가 드디어 나오는 건가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아사달은 고조선이 처음으로 도읍을 세웠던 곳이 아사달이라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사달 연대기라고 했을 때 약간 당시 시대의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스달 연대기로 바뀌었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아스는 그 지구의 영어죠. 어스에서 따왔고 달은 그 고대 우리말에서 도시를 뜻하는 용례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거기서 따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라고 제목을 지으셨다고 해요.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삼고시대, 즉 고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 배경을 이용하여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 태왕사신기 같은 판타지 드라마를 쪽으로 극적으로 그걸 판타지 드라마로 전개할 그런 드라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삼고시대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삼고시대는 우리나라 첫그 국가죠. 고조선부터 그 고대 국가를 갖추기 시작하는 삼국시대 이전, 그 기간을 삼고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뭐 삼고시대한 얘기도 알고 계시면 드라마를 보는데 좀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드라마가 판타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당시 원시 종교적인 얘기가 바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신석기 시대에 원시 종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첫 번째가 애니미즘, 두 번째가 토테미즘, 세 번째가 샤머니즘. 이 애니미즘은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토테미즘은 동물이나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상징적으로 숭배하는 종교. 그 샤머니즘은 샤먼이라는 주술사적 존재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는, 즉 하늘 숭배인데 이 주술사를 통해서 하늘 숭배하기 때문에 이 주술사를 믿는 그런 종교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그 무당 같은 이런 무속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류의 샤머니즘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시죠. 장동건님, 뭐 송중기님, 뭐 김옥빈님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그 김지원님이 하시는 역할이 부족을 이끌면서 그 주술사적인 존재를 맡은 역할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지원님의 캐릭터를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 샤머니즘에서 그 모티브를 얻어 캐릭터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지원님이 부족을 이끌면서 그 주술사적 존재,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의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면은 당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생겨나게 된이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에서 그것을 모티브로 얻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첫 나라인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청동기 문화와 농경 사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 단군신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은 신화이기 때문에 뭐 여러 대중들이 받아들기에는 그냥 신화니까 재미로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서 만든 이야기. 뭐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서 만든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군 신화 속에 당시 시대상이 조금씩 투영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상은 아스달 연대기가 기본적인 배경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스토리를 맥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아신다면 아마 아스달 연대기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재미적인 요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먼저 고조선 시대의 배경이 됐던 단군 신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왔다 라는 그런 첫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당시 종교 사상에 종교라기보다 이런 사상에 그런 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내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여러 부족을 정복하고 지배할 때 그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썼던 사상적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환인의 아들 환웅. 환인은 신으로 나오죠. 그 환웅이 신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웅이 내려왔다라는 이런 맥락은 당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환웅을 상징하는 부족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농경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군신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풍백, 우사, 운사로 하여금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풍백은 바람풍, 우사는 비우, 운사는 구름, 운자를 씁니다. 이 기후와 관련된 관직이죠. 이 기후는 농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풍백, 우사, 운사라는 이런 관리 직책을 단군 신화 속에서 나타낸 이유는 당시가 농경 중심 사회였다라는 것을 농경이 시작된 청동기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이 단군 신화 속에 시대적 배경으로 투영시켜 놓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야기죠. 곰은 금기를 지켜 웅녀로 태어나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았고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 쫓겨나게 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도망갔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아실 텐데요. 아까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던 원시 농경. 이 원시 농경에 토테미즘이 있었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오는 곰과 호랑이는 곰을 특정 동물로서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가진 부족. 그러니까 곰 토템 부족. 그리고 이 호랑이는 호랑이를 특정 동물로 하여 숭배하는 토테미즘 부족. 호랑이 토템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곰이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해서 고조선을 지배하게 되는 단군왕검을 낳았고 호랑이는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 곰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선민사상을 내세운 환웅을 상징하는 환웅 부족이 서로 결합을 하여 고조선을 탄생시켰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부족은 그 고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을 성립하는 부족 단계에서 배제가 되었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담으로 단군 왕검은 사람 이름이 아닌 건 다들 아시나요? 이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하는 일종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단군과 왕검은 서로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칭호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지배했다라는 것은 당시가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의 초월적인 지배자가 지배를 하는 나라가 고조선 그러니까 제사,
정치가 하나였던 사회, 재정, 일치, 사회라고 봐주시면,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 고조선과 그 단군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얘기도 꺼내봤는데요. 이 아스달 연대기가 그냥 티저 영상을 보면 그 송중기님과 장동건님의 그 대결 구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극이 전개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롭지만 고조선의 실제 역사 드라마라기보다 고조선 당시 건국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그 뒷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드라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드라마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아스달 연대기를 조금 더 기대하게 되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아스달 연대기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뭐 더위에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좀 땀이 조금 났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차게 더위 날리는 여름 계획도 세우셔서 잘 여름을 계획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가시더라도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